사랑하는 저스트 지저스 가족 여러분,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많이 누리시고 많이 나누시길 축복합니다. 드디어 2013년이 밝았습니다. 올해는 오직 예수님으로 매 순간 승리하시길 마음껏 축복합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냐고요? 여러분과 올해부터 매일 아침에 만나고자 이렇게 새로운 세트를 준비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따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흔히 새해 시작되게 되면 우리는 서로 덕담을 나누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벌써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죠.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하라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받을 은혜 때문에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덕담을 나누게 되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벌써 받은 은혜를 인정하고 이거를 받고 누리고 즐기면서 나눠주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받은 은혜를 즐기고 누리는 건 이해되는데 왜 꼭 나눠줘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 혼자만 즐기고 움켜잡게 되면 어쩌면 그거로 끝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실 때는 나만 즐기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나눠주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흘려보내게 되면 하나님이 더 흘려보내고 더 나누도록 더 많이 부어주셔서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위해서 받고 누리고 즐기면서 나눠주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받은 은혜 때문에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벌써 받은 은혜 때문에 흘려보낼 때는 하나님이 기뻐서 더 부어주셔서 더 풍성하게 더 누리고 더 즐기며 더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3년부터 진짜 많은 축복을 받고 누리고 즐기시면서 나누신 여러분 되시기를 마음껏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매일 여러분과 같이 만나고자 여러분 이런 세트를 예비했어요. 월, 화, 수, 목 드로의 커피타임 오전 8시, 금, 토, 리스너 커피타임 오전 8시, 아침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따뜻한 커피 한잔 마시며 하나님의 예수님 만나며 우리가 매 순간 승리하고자 여기 말했으니 내일부터 오전 8시 준비하시고 들어오셔서 매 순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너무 기대가 돼요. 매일 아침 여러분과 만난다는 생각에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아침에 꼭 오셔서 같이 만나고 시간 보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3년은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축복을 받고 누리고 즐기시면서 마음껏 나누셔서 하나님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Happy New Year and God bless you.